네, 부담스러우셔서 괜찮아요. 그럼 제가 가까이 갈까요? 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부담스러우시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직원, 네. 아, 이거 네이버랑 좀 네. 관련 없긴 한데. 어, 괜찮아요. 좋아요. 네. 직원 중에 만약에 이렇게 하자. 네. 했었을 때. 저희 직원 좀 부끄러운 직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조금 다일러서 그걸 같이 해나가야. 원장님도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같이 부끄러우시죠. 맞아, 좋아요.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을 드리자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가치가 인본주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미용인의 성장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시스템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들고 와도, 하기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어요라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과 저의 관계식이 좋아야 돼요. 관계식. 동료.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 원장과 직원이 아니라, 애정의 관계에 있어야 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돼. 너무 좋아요.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고, 정말 같이 일했으면 좋겠고, 늘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싶고, 정말 좋은 동료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이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시스템을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거 같이 하자. 이러면 아무도 못 돌아와요. 근력을 키워줘야 돼. 근력을. 왜냐면 초보잖아요. 자전거를 못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자전거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나랑 같이 타다 그러면 바로 타겠어요? 아니죠. 같이 타나가는 그 연습과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난이도 쉬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뷰에 댓글을 달아보자. 이건 너무 쉽잖아요. 뭐 클럽엑스로 리뷰에 댓글 달아보자. 굳이 큰 난이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먼저 해서 같이 뭔가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이도를 높여봐요.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봐요. 제가 먼저 리뷰 사진을 한번 받아볼 테니까 선생님 그거 저 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줄 알고 이 친구 못하죠. 제가 도와주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결제할 때 다 보이거든요. MP 결제할 때 가서 고객님 그 저희 선생님이랑 오늘 머리 하셨는데 너무 예쁘셔갖고 괜찮으시면 고객님 저희 리뷰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계속 찰칵 같이 찍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섯 번만 해주잖아요. 그냥 혼자 해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는데 이거를 정착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이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을 움직이고 성장시키고 그거를 자기 학습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다. 제가 앉아서 고객들 카드 다 등록시켜주고. 그러니까 고객들 파마 말고 옆에 앉아있잖아요. 제가 아이디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파마 말 때 같이 앉아서 옆에서 네이버 아이디 만들어주고, 다음부터 이걸 예약하세요 하고, 카드 등록해주고, 다음부터 이걸 결제하세요.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럼 고객이 진짜 감동을 많이 해요.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려우세요? 저희는 못하시면 할인 안 되는데 진짜 비호감이잖아.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쵸? 비호감 되면 안 돼요. 극호감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저 잘 안 돼요 이랬을 때 도와주시면 착한 사람,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